고향 바다로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완도는 형제의 꿈이 자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전복은 고향 바다가 준 선물입니다. 우와, 겁나 부드럽다. 와, 진짜 묻어있네요. 문어가 전복을 먹었나 모르겠는데 또 맛은 또 다른 문어하고 또 맛있어. 일반 문어보다 또 희한하게.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형제에게 고향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줬습니다. 형제의 꿈과 함께 성장한 전복. 이거 이제 거의 10년 됐죠. 이게 지금 거의 100가지거든요. 이걸로 시작해서 지금 850가지. 내려온 거는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형제의 고향 바다로 찾아갑니다. 파도해, 그 푸른 바다를 부은 전라남도 완도. 인심 좋은 고향 바다로 오늘도 형제는 출근했는데요. 늦여름 다시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수량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이거는 지금 이제 여름 늦여름이라 이게는 또 다시마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평생 바다에서 다시마와 미역을 길러 세 아들을 키웠는데요. 야, 오늘 이거 다시마 이거 한참 거는 야 먹이로 야 먹고 왔네. 아, 얘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 먹는 거는 식용이 따로 있고 이거는 저희가 전복 먹이용으로 이렇게 따로 양식을 해놓고 다시마를. 고향으로 돌아온 형제가 전복 양식에 도전한 지 10년. 완도 바다에서 자란 싱싱한 다시마가 전복 먹이로는 최고라는데요. 그런데 먹이를 주던 형제가 갑자기 전복을 건져 올립니다. 약간 의심스러워하고 그러면 아이 씨 말아요. 뭐 있어요? 예, 네, 잡았나 그래. 오, 겁나 부드럽다. 씨. 오, 진짜 문어 있네요. 우리 진짜 가을 되고 이러잖아요. 가면 문어 대가리들이 진짜 입만 쓰게 부려. 전복 양식장에 출연한 불청객 문어. 수입 아니에요? 아이고, 원수지, 원수. 그게 뭐 무슨 일이야. 원수지. 저 작가란 건 어디다 팔지도 못해요. 팔도 못하고. 근데 또 희한한 게, 여놈이 문어가 전복을 먹었나 모르겠는데, 또 맛은 또 다른 문어하고 또 맛있어, 일반 문어보다. 먹이로 준 다시마에 있던 문어 알이 부화해서 전복을 잡아먹으며 큰 거라네요. 지금 우리가 집배를 가지고 올 때는 12월 달에 가지고 올 때는 지금 약 이만했던 거예요. 여기 나이테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이만큼 했던 애가 지금 이제 이만큼 큰 거죠. 전복 양식은 기다림이랄까요? 이게 이제 거의 10년 됐죠. 이게 네, 이걸로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거의 100가지거든요. 이걸로 시작해서 지금 850가지. 형이랑은 잘 맞아요? 네. 지금까지 8년 같이 일하면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8년 같이 일하면서 형이랑 그렇게 크게 문제 일으키고 뭐 한 적이 없어요. 고향인 완도를 떠난 형제에게 도시의 삶은 매 순간 혹독했고 늘 고향의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직장에서 뭐 새벽까지 거의 날밤 가다시피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다가 바닥에다 박스 깔고 자고 막 그런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가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버리니까 나중에 공황장애 오더라고. 네, 그래서 시골로 이제 내려오게 됐죠. 어릴 적에는 벗어나고 싶었던 고향. 넉넉한 인심으로 돌아온 형제를 받아줬습니다. 귀향 4년 만에 어촌기장을 맡을 정도로 현구 씨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죠. 여기 어디예요? 네,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까지 같이 하는 매장. 이제 이 매장은 저희 와이프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대체적으로 이제 바다는 애기 아빠가 하고요. 매장은 거의 한 7, 80분은 제가 거의 운행하고 있어요. 귀향하기 2년 전부터 바다의 수온과 날씨를 연구하며 전복 양식 공부에 매달렸답니다. 전복을 배송할 때면 다시마를 함께 넣어 싱싱하게 배달하는 방법도 찾아냈죠. 휴대전화 개발 회사에서 만난 아내 술란 씨는 언제나 든든한 응원군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애기 아빠도 직장 생활에 지치기도 했었고요. 몸도 안 좋은 상태여서 고민하진 않았어요. 남편분이 잘해줘야겠네요. 잘해줘야죠. 엄청 잘해줘야죠. 말 없이 해주는 게 최고지. 지금 맨날 말로 이렇게 떠들어봐야 의미 없어요. 포강시켜주겠노라 아내에게 약속한 현구 씨. 언젠가 그런 날도 찾아오겠죠. 치앞도 보이지 않는 새벽 4시. 이 새벽에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현구 씨 형제와 다른 작업자들까지 총 출동해서 출항 준비로 분주합니다. 새벽 바다에서 무슨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나보다 보내버리면 사람들도 이제 더위에 많이 힘들고 또 전복도 햇볕 오래 봐가지고 좋을 건 없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일찍 나갈 가능성이고. 오늘은 기다리던 전복 출하일. 전복 양식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크레인은 필수가 됐죠. 전복 이거 하는데 크레인까지 동원돼요? 네. 아, 이거 국물을 사람이 직접 끌 수가 없으니까 기계 힘을 빌려야 돼요. 투자가 늘어난 만큼 전복 수확에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 부담도 커졌습니다. 오늘은 전복을 수확하며 웃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건져 올린 전복.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전복이 많네요. 1차로 전복을 떼어낸 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분류하는데요. 오늘 동행한 술란 씨. 분들이 빠르세요. 저는 아니죠. 처음이었을 때 저는 많이 느렸죠. 저희 형님이 많이 빠르시죠. 매장에 거의 있는데 1순 딸리면 한 번씩 오거든요. 한 3개 빼고 5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전복은 크기와 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어 상자에 담깁니다. 전복 수확이 기계화됐지만 사람 손길이 꼭 필요한 것도 있죠. 지금 이거 하는 작업이 뭐예요? 전복에 넣은 거 갖고 있으면 커져버려. 이것이. 그게 뭔데요? 석화. 석화 제거도 꼭 필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